자, 안녕하세요. 오마이TV에서 왔습니다. 예, 이쪽으로 좀 오셔서 인터뷰 좀 가능할까요? 네. 예, 네. 오늘 몇 시쯤 오셨어요? 저는 오늘 6시쯤에 탄핵이 이제 부결될 것 같다는 그 소식을 듣고 나서 분노해서 집에서 바로 뛰쳐나왔습니다. 아, 지금 옷차림이 좀 얇은데 네. 춥지 않으세요? 옷차림이 좀 얇아도 저희 그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을 대표해서 나와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꼭 과장을 입고 나왔습니다. 자, 서울대학교 시국선언을 이제 했잖아요. 네. 시국선언에 동참하셨습니까? 네, 시국준에 함께 동참했고요. 그 학부생들과 따로 대관생들을 하긴 했지만은 그 지금 온 교생들이 한 마음으로 지금 탄핵을 외치고 있습니다. 자, 서울대 시국선언 내용은 대충 어떤 겁니까, 지금? 가장 큰 내용은 우리 선배라고 말하기 부끄러운 윤석열이 지금 불법적인 계엄을 선포해서 국민 모두에게 두려움과 분노를 일으켰고 우리 서울대학교 학생들은 힘을 모아서 어떻게든 탄핵을 이루고 정의를 외치고 싶었습니다. 네. 네. 자, 서울대 졸업생님이 부끄럽다 그런 말씀 해주셨어요. 네. 예, 지금 뉴스를 통해서 국회 상황을 좀 보고 계십니까? 네, 뉴스를 통해서 지금 계속 보고 있고요. 당장은 여기서는 인터넷이 안 좋아서 보기 힘들긴 하지만은 계속 보면서 어떻게든 저희가 할 일을 하고 있고요. 방금 전에 차가 한 대 나오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지하를 지키면서 그 누구도 나오지 못하게 지금 막고 있습니다. 국회를 막아서 혹시라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도망갈까봐 이곳을 네. 지켜야 한다라는 일념 하나로 오신 거죠? 네. 저 겁쟁이들이 자기 할 일을 하지 않고 도망가는 게 너무 싫어서 어떻게든 저희가 지키고 할 수 있을 때까지 다 하고 일단은 국회의장님께서 9시 반까지 결정을 내리신다고 하시니까 그때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 자리를 지켜서 국민으로서 그리고 서울대학교 학생으로서 할 일을 다 할 생각입니다. 자, 지금 이제 군대를 갔다 오셨나요? 아니면 네, 갔다 오셨습니까? 예. 네. 그러면 지금 오늘 이제 뉴스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북한의 오물풍선의 원점 타격이라든지 이렇게 국지전을 유발하는 듯한 그런 작전을 짰다가 그게 실패로 돌아갔다고 하거든요. 군대를 갔다 오신 분으로서 지금 이 나라의 이 군의 기강이라든지 아니면 군대 관련해서 뭐 국방부 장관은 지금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물러나긴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 갖고 계십니까? 저는 해군 해군 병장으로 전역을 한 사람이고요. 제가 다니면서 쉽지 않았지만은 그래도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이 민주주의와 이 모든 걸 수호하기 위해서 했다는 그 자부심을 갖고 있었는데요. 지금 군대도 나오지 않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가지고 김용현 장관 전 장관이랑 함께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다는 건 사실이 지금 믿기지 않고 너무 부끄럽고. 지금 한미동맹도 얼마나 힘들었게 이뤄낸 것인데 그것도 위협하게 만들고 지금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고 지금 한 사람만 미쳐있으면은 그래도 우리가 그 사람만 끌어내면 되는데 지금 105명이 함께 미쳐있어가지고 너무 분노, 너무 화나고 지금 말도 잘 안 나옵니다. 정말 이게 어떻게 말이 지금 네, 그러면 네.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라이브를 보고 계세요. 지금 국힘 의원들에게 어떤 말을 해주고 싶습니까? 제발 국민들을 위해서 행동해주세요. 여러분 지금 어차피 국회의원 해도 몇 년밖에 못합니다. 제발 우리는 우리 선배들이 힘들게 읽어낸 민주주의 지켜내게 해주세요. 제발 제발 투표해주세요. 투표장으로 들어가주세요. 제발 들어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추위 잘 챙기시고 제가 핫팩이 두 개 있는데 하나를 드릴게요. 네, 네, 네. 자, 너무 추워 보이셔서 지금 제가 옷차림도 얇고 그래서 핫팩을 하나 드리긴 했는데 여기 계신 분들 입이 다 얼고요. 너무 춥다 보니까 이제 눈에 눈물이 맺힌 분들도 있고 그게 추워서